써. 이거 사진 한번 찍어. 멍 빼주시면 안 돼, 먹물? 네? 먹물. 아, 뭐 맞고 그런 거죠, 뭐. 감사합니다. 쏠 것 같은데. 거의 다 무게감이에요. 무게감. 예. 때리는 게 거의 없어요. 바닥을 찍고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예. 바닥에서 찍고 살짝 들고 힘세를 보고 무게감을 볼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이제 바닥이 이제 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뽕돌을 너무 쾅 찍으면 푹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살짝 찍고 살짝 힘세가 휘어진 만큼 뽕돌 무게만큼 살짝만 들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액션은 가지채비가 조류가 움직이니까 살랑살랑 계속 움직여지니까 찍고 사사사 끌고 간다 생각하시고 요 정도 힘세만 초리 때 휘어지는 힘세만 보고 계속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탄 선사는 인천에 있는 스타트호입니다. 예, 작년에도 탔었고 올해도 왔습니다. D8 자, 선미 히트. 아이고, 저렇게 들면 안 되는데 드롭봉을 하시네. 선미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이 랜딩을 할 때 갑오징어가 올라오잖아요,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갑오징어를 수면 위에서 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갑오징어는 수면 위에 들어버리면 갑오징어가 계속 먹물을 먹으면서 뒤로 후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바늘에서 빠질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제 선상에서 랜딩을 하면 수면에서 너무 높게 뜨지 말고요, 살짝 기다려 주셔야 돼요, 물속에서. 그러면 이제 얘네가 도망가지는 걸 가만히 있을 확률이 많고, 너무 들어버리면 얘네가 먹물을 쏘면서 뒤로 빠져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바늘이 걸렸다, 나 드롭봉 하겠다, 그럼 드롭봉 하시는 거고, 어정쩡하게 드롭봉 하다 보면 또 들다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또 바늘하고 뽕돌에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옆 사람하고.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마릿수 제 개인적인 목표는 자, 준비되고 있네요. 한 3마리고 제 개인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 내렸을 때 머리를 탁 맞춰가지고 똥 때려줘야 되는데. 아, 요새 서해권의 워킹이 갑오징어가 이제 힘들어요, 진짜. 거의 이제 꽝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뭐 열에 나가면 10명이 다 꽝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인천이고 뭐 무창포고 군산이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어디 가나 똑같죠. 갑오징어는 뭐 쭈꾸미 낚시 아닌 이상 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덥다, 더워. 와, 바람 안 불어, 바람. 바다 지금 장판인 거 보이죠? 와, 바람이 안 부니까, 와, 너무 덥다. 핸드폰 발열 좀, 아이스박스에 좀 넣어놓을게요.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단 뭐 있다 싶으면 무조건 까. 에, 무조건 까보는 거야. 쪽쪽 당기는 입질이 아니었다 보니까 살짝 무게감이 좀 깊어진다 싶으면 까는 게 나아요. 원체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도 아니다 판단을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무겁다. 아, 이건 무조건 까. 그냥 까야 돼. 선미 오늘 1등이다, 1등. 뒤에서 4수째다. 또 안 나오지? 아, 진짜. 아, 사이 좋고. 아, 색깔 뭐지? 주황색이네. 히트.
잡았지롱. 사이즈 기가 막히지. 이런 거 얼굴만한 거. 오케이. 항상 본가 보증어는 챔질은 크게, 네, 크게 해주셔야 돼. 크게. 짧게 치면은 바늘이 올리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챔질을 항상 만세로 크게 해주셔야 돼요. 강하게 하든지 길게 크게 하든지. 네, 오전에 고생도 하셨고요. 식사들 하시고 좀 하시자고요. 두 종류는요 무조건 아침 시간에 무조건 바짝 하셔야 돼요. 바짝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가셔 다녀보시다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무조건 아침 시간, 10시 전까지, 10시 전까지 무조건 출조하듯 뭐 5시, 6시부터 10시까지 그 아침 시간에 바짝 낚시해가지고 잡아내셔야 돼요. 제 와이파이 호 옆에 가면 와이파이가 잘 터지나? 이거 봐요. 왔다. 왔다. 히트. 히트. 어! 아, 씨. 와, 열불나. 와, 씨. 컸는데. 자, 사장님도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감사. 2일차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도 하셨고요. 재미도 올리시고 장비도 아주 맛있게요. 우리 갑오징어 심해하자. 신경. 그렇지. 3시 10분입니다. 오늘 인천권 처음으로 올해 첫 봉갑 선상을 인천 진주선천장에 있는 스타투어를 타고 봉갑 오징어 나와봤습니다. 고령이나 군산권을 가기 좀 멀다 싶으신 분들은 인천권으로 봉갑 오징어 한번 출조해 보신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후킹TV 카페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 또 다음 출조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케이!